지금부터 2018 KU 안암 캠퍼스타운 페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내빈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려대학교 안암동 캠퍼스타운을 포함한 모든 캠퍼스타운 창업 생태계 구축과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또한 종합형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고려대는 물론이고 단위형 캠퍼스타운 사업을 진행 중인 11개 대학 42개 창업팀 간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내빈 소개와 염재호 고려대 총장님의 환영사와 이승로 구청, 성북구 구청장님의 축사 그리고 유승희 국회의원님의 축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타운 성과와 스마트업 빌리지에 관한 발표가 있은 후 기념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념 촬영이 끝난 이후에는 내빈들을 모시고 스마트 스타트업 빌리지에 관한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며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10분간 휴식을 가진 후에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협약식과 시상식이 있고 우수창업팀 사업 발표가 있은 후 네트워킹을 위한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재호 고려대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광영 고려대 링크플러스 사업단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로 성북구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유승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춘내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노원정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장민호 메디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지원센터장 저희 공정식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일 행사에 참석 예정이셨던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진행 순서에 맞춰서 먼저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장 염재호입니다. 고려대 서울시 성북구 세 주체가 모여서 캠퍼스타운의 첫 삽을 뜨고 청년들의 창업과 지역사회의 재생을 도모한 지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년간 이루었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고려대 안암동 창업 생태계를 모색하는 2018 KU 안암 캠퍼스타운 페어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사업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님과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유승희 국회의원님과 서울시 시의원님, 성북구 구의원님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기업 대표와 투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캠퍼스타운 페어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앞으로 미래의 우리 사회와 지역 생태계를 이끌어갈 청년 창업자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캠퍼스타운에 입주하는 팀들과 창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모든 팀들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옥스퍼드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처럼 역사가 수백 년 된 서구의 대학들을 가보면 대학과 마을의 경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이 마을이고 마을이 곧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20세기 전후로 생긴 대학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정립으로 인해서 그 경계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오랫동안 대학은 대학대로 근대화의 인재를 키우기 여념이 없었고 그 주위의 대학가는 대학 구성원들의 주거지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정도에서 소비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 해왔지만 창업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대학과 함께하는 공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그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대학의 등록금은 10여 년간 오르지 않고 있지만 대학가 하숙비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비보다 생활비를 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기숙사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시나 구에서는 신축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학과 캠퍼스 타운과의 관계는 시대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럽에는 한 300개 정도의 리빙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민들과 실생활에 적응을 해서 그것이 과연 사업화가 가능한 건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대학에서도 이러한 리빙랩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SK미래관 같은 데에서는 일부 리빙랩을 만들려고 하고 오늘 끝나고 나서 지금 구청장님 잠깐 다녀오셨습니다만은 도서관을 개방을 해서 최근엔 유튜브로 많은 사업들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려대학교가 CJ에서 함께 기증을 받아서 만든 CCL, CJ Creator Library는 이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만 한 5개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게 저희들이 다 빌려드리기도 하고 해서 이제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과 대학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대학의 역할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20세기는 큰 정부와 제조업 중심의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서 국부를 늘리는 시기였고 대한민국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난 50년간 전 세계가 6.6배 경제 성장을 할 때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게 400배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대학은 대기업이나 또는 공무원과 같이 필요한 인재를 대량으로 키워내면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잘 아시는 것처럼 1905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5년 전에 고종 황제께서 당시에 재무대신이었던 재무대신에게 그 개인 사비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시작된 학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데 거기 보면은 고종 황제 군대들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것에 오얏꽃 모자가 그 문양이 있는데 그것이 고종 황제의 문양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본관 뒤에 가보면 그 문양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초기의 보성 전문학교의 모자는 지금 미스터 선샤인에서 나오는 고종 황제 군대의 모자하고 거의 같습니다. 오얏꽃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작된 학교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은 하나도 없었지만은 우리가 인재를 키워서 조국 근대화에 굉장히 크게 근대화의 기수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희는 성북구를 통해서 뭐 가장 큰 규모의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고 저희 선생님들이나 뭐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성북구에다 내는 1년에 세금만 하더라도 53억 정도가 됩니다. 지역에. 그것은 이제 저희가 소득세는 국세이지만 10%는 그 지역에 내는데 그것만 해도
1년에 53억 정도를 저희가 성북구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해야 되고 성북구에서는 8개의 대학이 있습니다만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서로 분리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익이 다른 것처럼 생각해서는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성공적인 삶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공무원이 돼서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20세기식 생각을 가지고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이 최고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21세기는 전혀 다른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1인 창업, 1인 기업, 기기 이카나미라고 해서 기모경제 이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1960년대 6%가 대학을 진학을 했고 지금은 70%가 대학을 진학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유하고 있지만 1960년대에는 6%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직장이 없어서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이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10%도 안 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70%가 농어촌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4%대로 떨어졌지만 50년 사이에 변화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기업에 취업해서 정년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21세기의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여기 참여하고 계신 학생들, 기업의 대표자들은 이제 앞서가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기존 세상과 전혀 다른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30-40년 안에 10%도 안 될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50년 전에 우리가 70%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지금 4%밖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처럼 대기업의 그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20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지금 최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실리콘밸리가 서부 대학가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로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웹서비스가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누구나 아이디어와 열정만 가지고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시작된 구글의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당시 스탠퍼드 학생으로서 대학 앞 차고에서 연구 논문을 인용 횟수로 정렬하는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www 웹에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의미 있는 웹페이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지를 연구했고 결국 그것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개척 정신을 가진 지적 혁신가들이 점점 스탠퍼드 대학가로 모였고 뭐 그 이전에 애플도 있었습니다만 캠퍼스 타운이 결국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민호 교수님 연구 저 회사를 가봤는데 바로 참사리길에 이미 200명의 직원이 있는 건물을 두 개를 샀고 지금 세 개째 사시려고 하고 있고 여기가 실리콘밸리로 변할 것 같은 기대를 가장 앞서서 하고 계셔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리콘밸리 당시에 구글 창업자들이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관료가 되었다면 지금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전 세계적으로 탄생하지 못했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수년 뒤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창업가를 비롯한 오늘날의 지식 창조자들은 IT와 같은 새로운 산업의 원동력이자 중심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와 같은 21세기 변화에 대해 누구보다 빨리 대응하고 새로운 교육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를 이미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지식만 대량으로 흡수해서는 앞으로 21세기를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사무엘 압스만이라는 하버드대학 연구원이 쓴 지식의 반감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물리학이나 웬만한 지식들은 반이 쓸모없어지는 게 13년, 9년, 8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는 곳이 돼야지 대학이 더 이상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3년 전서부터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가라지에서 시작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거라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38개의 중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개척자의 마을, 파이오니어스 빌리지, 줄여서 파이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어주는 메이커 스페이스,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을 정부로부터 23억 지원을 받아서 엑스거라지를 만드는데, 그 안에 6억짜리 3D 프린터가 이제 거기 비치가 될 것이고, 또 2억짜리 또 프린터가 비치가 돼서 누구든지 쉽게 물건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SK 미래관도 지금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는 강의실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프로젝트하는 토론실이 111개, 그 다음에 개인이 집중 연구할 수 있는 칼로리 111개가 돼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CCL도 가보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의 C 라운지, D 라운지 이런 데를 가보시게 되면 도서관의 개념도 다 이제 달라지게 됐습니다. 저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라는 모토를 가지고서 대학을 이제는 지식 전수기관이 아니라 지식 생산기관으로 바꾸려고 하고, 지식이라고 하면 공부라고 하면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어서, 공부는 호기심이기 때문에 우리 고려대학교를 지식의 어뮤즈먼트 파크, 놀이동산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가는 행동하는 지식인입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만든 지식을 이용해서 창업이라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섭니다. 29살의 젊은 경제학자였던 슘페터가 자본주의를 연구하면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토지, 노동, 사람,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요시카와 히로시라고 일본의 대학 그 경제학자가 쓴 책이 인구와 일본 경제라는 책,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야기할 때 저출산을 걱정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적어갖고 어떻게 노인들을 먹여 살리느냐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경제를 뒷받침했던 것은 인구가 아니라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이 1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게 되면 단순하게 인구가 적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슘페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가 정신, 엔터프리너십이 중요하다, 도전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20세기의 모델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공무원 시험, 정년 보장된 직업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변화를, 여러분들처럼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데 즐거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찾아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창업이라는 것이 최종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을 아이디어를 실리콘밸리에 팔고 있고 자기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창업을 해서 실패했다라는 것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아이디어를, 지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리 잡을 곳은 시내 한복판에 복잡하게 있는 오피스 건물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넘치고 실패해도 언제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캠퍼스 타운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나 정부에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19조의 R&D 예산을 쓰는데 제가 국가과학기술위원을 할 때 거기서 3천억만 띄워주세요, 4천억만 띄워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면 창업했던 사람들이 잘 안 되면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서 마치 미식축구할 때 수비하다가 공격하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들어와서 2, 3년 정도는 1년에 3천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다가 다시 또 나갔다 들어왔다. 실리콘밸리는 보통 3번 내지 4번 실패한 사람한테 투자자들이 모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만명할 수 있는 돈이 1년에 3천억, 4천억이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에다가 R&D를 쓰고 창업하는데 그냥 돈만 나눠주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학하고 커뮤니티가 같이 가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한한 상상력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엑스거라지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또 실패하면 여기서 다시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향 터전에서 다시 준비를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에코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최초의 캠퍼스타운인 안암 캠퍼스타운이 더 이상 싼 하숙집, 맛있는 맛집을 가지고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에코시스템의 터전이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는 5천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안암동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안암 로타리서부터 개운사까지 올라오는 이 참사리길의 캠퍼스 타운이 미래의 스마트 시티, 지금 저희가 SK하고도 해서 이 전체를 LTE가 다 깔리게 해놨고 걸어다니면서 무빙 워크가 생기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타임스퀘어처럼 모든 모니터들이 이 지역의 정보를 다 전달해주는 새로운 미래형 도시를 이곳에서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에 참여하는 의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섬처럼 고려대학교는 따로 있고 주변에는 60년대, 70년대와 같은 그러한 커뮤니티만 남아서 고려대학교를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오히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주변의 지역이 낙후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21세기에 미래형 스마트타운이 만들어지고 창업가들이 여기서 자리를 잡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 캠퍼스타운의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시와 성북구 그리고 또 유승희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고려대학교가 청년 창업가들을 적극적으로 배양하고 지역 기업을 협업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해서 캠퍼스타운의 성공적인 추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가 1905년에 교육구국으로서 나라에 공헌했던 것처럼 캠퍼스타운을 통해서 21세기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하고 청년 창업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축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오늘 행사를 빛내주신 염지혜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승로 구청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로 구청장입니다. 오랜만에 조금 전에 일찍 와서 우리 총장님과 함께 지하를 이렇게 한번 라운딩을 한번 해봤는데 대한민국의 고려대학교라고 하기는 조금 너무 아쉬움이 좀 큰 것 같네요. 세계 속의 고려대학교 이 말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구청장 지금 취임한 지가 좀 두 달 반 됐어요. 저는 이제 서울시의원을 지난 4년 하면서 당시에 우리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을 처음에 제가 이제 뭐 자랑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죠. 시 그때 도시계획 제가 관리위원회를 하면서 저희 지역에 우리 고려대학교하고 이 석관동 두 군데가 이제 이 사업지로 이제 선정이 돼서 올라갔는데 성북에 하나만 선택을 해라 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고려대학교로 이렇게 제가 이제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금 지났어요. 근데 지금부터 아마 이 성과가 하나하나 좀 연결해가는 것 같아서 정말 누구보다도 굉장히 마음 흐뭇하고 기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와서 이제 현관에서 좀 보니까 우리 창업센터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기서 보니까 신청은 많이 했더라고요. 한 80여 팀들에게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정이 한 15그룹 정도 팀 정도 했는데 제가 이 결과를 보니까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짧은 기간 동안 제가 보니까 국제대회에서도 1위로 입상을 했는가 하지 않느냐 하면 또
우리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우리 30세 이하 젊은 청년들에서 앞으로 리더 상당히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좀 리더다 그룹에 30인 이내에 선정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보니까 특허 출연하고 상표 등록하고 벌써 지금 짧은 기간 동안 매출액이 뭐 6억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즉 간접적으로 고용가가 한 300명, 350명. 감히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좀 이런 정말 사업가들이 여기에서 반드시 나오리라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저희 성북구 관계 부서장들로 좀 잠깐 좀 이야기 좀 했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신 분들이 우리 고등학교 이제 총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중앙정부에서 힘차게 우리가 좀 동력을 받으려고 우리 짱짱 우리 유승희 국회의원님이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듣고 좀 많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우리 서울시 도시교육관리국장님, 이 사업은 어쨌거나 뭐 중앙도 중앙이지만 또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단초를 제공을 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는 걸 참석해서 대단히 고맙고, 또 우리 시의원 김춘내 시의원님, 우리 구의원님 관심 많이 가지십사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제 용역 결과 금년 나오면 내년부터는 우리 주변에 이제 기반 시설이 이제 시작이 되죠. 뭐 이를테면은 이쪽 아까 참사리길 말씀하셨는데 이 일대도 느낄거리, 볼거리, 우리가 즐길거리 이런 형태로 주변 환경을 구해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마 우리 성북구의 8개 대학이 이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대학 인프라가 많은 데가 저희 성북입니다. 성북과 서대문인데, 앞으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신촌에서 만나지 말고 강남에서 만나지 말고 앞으로 고대 안암골에서 만나자, 서울에는 항상 이런 좀 구호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성북과 서울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젊은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서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이런 유명한 거리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지금 1년 단위로 우리 창업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정말 필요하다라면은 우리 서울시와 저희 성북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이런 창업 기업 청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행사 정말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공감하고 더 좋은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부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승희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평양으로 가셔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는 문제는 비핵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북미 관계에 있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좀 쉽게 보이지 않은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남북 간의 활기찬 교류와 이런 어쨌든 하외 협력의 시도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큰 절벽과 장벽을 뚫어낼 수 있는 하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 오늘 모두 발언을 쭉 들으면서 결국은 지금 정말 일자리의 절벽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이 결혼의 절벽, 그 출산의 절벽, 어디를 봐도 이게 다 절벽일 뿐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 자리에서 뭔가 이 모색하는 것이 결국은 미래의 씨앗을 우리가 배태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 여기 이제 그 캠퍼스 타운에서 청년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은 이제 서울시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까 우리 새롭게 또 성북구의 미래를 짊어가실 우리 이승록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의원 시절에 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우리 성북구에 이쪽에 특히 고대 쪽으로 이거를 밀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래 을 쪽을 기반을 두고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이제 김춘내 의원님이 그 뒤를 이어서 서울시의원으로서는 또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은정 구의원님도 당은 달리하지만 이렇게 와 계시는데 많은 이런 국가와 정부에 관계되어 있는 기관들과 또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결국은 이런 청년 창업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기업이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주도해서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깔아주느냐 아니면 규제 부분을 어떻게 개혁할 것은 개혁을 하고 또 쓸데없는 규제는 풀지만 또 지나친 과도한 기득권을 보호하는 그런 규제는 또 타파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 기득권층을 끊임없이 또 규제하기 위한 또 규제는 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기관과 또 정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또 한 그 큰 목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제가 그 17대, 19대, 20대 이렇게 삼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쭉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바꾸면서 특히 이제 R&D 예산은 사실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배치하고 판단하는 거는 과학기술부 쪽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 규제 이런 거는 제재 이런 것도 기재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R&D를 좀 더 넓혔는데 그러면 이 R&D를 어디로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이 R&D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R&D 예산에 대한 또 각종 규제가 있어서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아무리 R&D 예산을 쏟아부어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너무 또 쉽게 나오지는 않는 부분인데 거기서 결과물을 또 빨리 도출해달라고 하는 정부 쪽에서는 그런 또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세 번을 실패해도 네 번을 실패해도 다섯 번을 실패해도 결국 이 창업의 그 지금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 아닙니까? 뭐 월세에 대한 걱정 없이 창업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또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도전 수기 있지만 아주 극히 부분적이지만 어쨌든 이런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또 예를 들면은 실패를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이제 앞으로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있지만 기본소득을 전 국민적으로 실시할 수 없지만 결국은 이런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을 해도 결국 일자리가 무한대로 창출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가 이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부의 불평등 구조를 극복해 나가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도전하는 이 청년들에게 또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되고 또 정치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논의해서 새롭게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여기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캠퍼스타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R&D 관련해서 좀 더 논의해서 제가 이제 기재부에서 이걸 가지고도 이제 이번에 국가 예산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R&D 예산에 늘어난 부분들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청년 창업에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려면 법이 또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그 스마트 시티가 이 캠퍼스 타운의 이 사업과 또 연계해서 이 전체 지역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성장의 하나의 모델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당장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면이 다 절벽이지만 여기서 뭔가 새로운 스타트업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노인 문제 워낙 고령화돼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한 편인데 이제는 좀 청년 창업과 청년 미래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결국은 청년 문제를 풀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고 아무리 무상보육을 우리 지금 국가가 수조 원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조 원이 결국은 저출산 문제 아무런 지금 아무렇지는 않지만 지금 단계에서부터는 새롭게 또 이 뭔가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이 청년들이 스타트업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염재호 총장님과 이승우 구청장님 그리고 김춘회 시의원님 노은정 구의원님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역사적인 평양 남북 정상회담 방문단 일원으로 참석하시게 되어서 제가 시장님의 축사를 대신해서 하게 되었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쁜 시간 중에도 이 자리에 빛내주신 유승희 의원님, 그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이승노 구청장님, 김춘희 시민들 비롯한 그 외 구의원들께 박은순 시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대한민국 청년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52개 대학 공공지원 지역 협력을 통해 창업한 12개 대학의 57개 창업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포함해서 또 참여하지 못하신 캠퍼스타운 관계자 청년 창업팀 전체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이제 정책을 이제 입안을 하고 또 이제 집행을 해 나가면서 이제 가장 보람 된다고 하면 이제 그것이 실현이 돼서 사회에 조금 더 이제 기여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될 때 가장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캠퍼스타운 사업은 사실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처음 그 이제 그 기반을 이제 마련을 해서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사업이 지금 조금씩 이제 결실을 맺어 나오고 성과를 보고 있는 데 대해서 물론 거기에는 이제 우리 젊은 창업팀들의 어떤 그 능력이 가장 중요했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고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기반으로 하면서 또 확대시키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좀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대학도 사실 이제 지방이 굉장히 쇠퇴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형을 이제 지방 대학에도 좀 이렇게 이제 확산을 하면은 뭐 지방의 경제도 좀 이렇게 살아나고 어떤 그 자체에 좀 활력을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전국적으로 좀 이제 저희가 한번 해봐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지역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성북구에서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그 고등학교 3년 동안을 이제 제가 그 집이 이제 안암동에 있어가지고 그때 뭐 이 지역은 뭐 굉장히 옛날 얘기지만은 상당히 친숙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할 얘기 있었음에도 어찌됐든 대학과 지역이 좀 더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참 훌륭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물론 지금 이제 그 종합형 단위형에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예산도 좀 많이 하고 내실 있게 프로그램도 좀 자율적으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청년들이 이제 그 자율성을 발휘하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참석하신 12개 대학 청년 창업팀과 대학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시는 이제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각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캠퍼스타운 모델이 정착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예산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다시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홍정식 고려대학교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 장님께서 그동안에 진행된 캠퍼스타운의 성과와 스마트 스타트업 빌리지에 관해서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그 시간 스케줄상 10분 발표가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이 잃은 것 같습니다. 뭐 박원순 시장께서는 대북 지금 방문단으로 가시게 돼서 일정이 좀 변화가 있었고 또 이 염조 총장님, 그다음 이승록 총장님, 유영께서는 너무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이미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말씀 중에 많이 녹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오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여기 지금 창업팀들이 많이 와 계신데 저희들이 원래는 이제 이 정보도 교류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캠퍼스타운의 사업을 다른 부분에 같이 전파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발표 자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다 생략하기로 하고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2분 안에 그냥 끝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아마 슬라이드 넘기는 속도가 더 늦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앞부분 다 말씀드렸고 문제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창업팀을 말씀하시는데 이 창업팀이라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 주거, 그 다음에 이 주변의 상권,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와의 교류 없이는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독자적인 창업도 하겠지만 그래서 캠퍼스타운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히 창업 육성이 아니라 주거, 저희들이 하숙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기숙사와 관련된 주거, 그 다음에 문화 특성화, 상권 활성화, 지역 협력 자체가 다른 창업팀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구청에서도 성북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애쓰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신 창업팀에 대한 간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려대학교는 이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잘 고려대학교가 어느 정도 이 사업의 내용을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시는 걸 보고 다른 곳으로도 지금 확대가 돼서 종합형은 3개교가 더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시고 계시고 단위형은 1단계에서는 지금 13개교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4개교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들 아까 스마트 말씀드렸고 저희들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의 특징은 스마트 캠퍼스타운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점센터들이 있는데 이런 거점센터들을 다 엮어서 일단은 참사르길이라는 선형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모든 상권 주거문화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장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ICT라든가 4차 산업에 대한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이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상인회하고도 만나고 있고 주민들하고도 계속 만나면서 어떠한 일들을 이 지역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 그리고 창업팀이 그냥 다른 창업팀하고 다른 게 창업하고 물건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하거나 지역에 있는 지역 기업으로서 성장을 할 때 저희들이 더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사실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창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대학에 대한 문화 사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속관리 가능한 지역관계 사업해가지고 한 20여 개, 30개 가까운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에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마중물 사업도 진행을 했고 놀랍게도 제가 이 창업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으면서 그전에는 창업에 대해서 우리 염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방적인 투자 같은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저희들이 이게 창업팀이 저희 고대 학생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심지어 연대 학생이 대표인 기업도 있고 지역 주민이 대표인 기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패를 한 다음에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창업 생태계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열정적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성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과들 보시면은 매출액이라든가 특허 출원 실무에 지금 직간접적인 고용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창업이라는 부분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잘
활용을 하고 앞으로 반드시 이 부분을 개발해 나가야 됐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아까 유승희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계속 반영이 돼서 정책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들 이미 유치하고 있고 유치하고 있는 지금 기업에 대한 펀드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고려대학교에서 힘쓰고 있는 부분이 이 창업 생태계입니다. 저희들이 고려대학교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크림슨 창업지원단, 기술사업 지주회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맥스 그 메이커스페이스 엑스고라지라든가 저희 창업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각각이 따로따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것을 엮습니다. 엮어가지고 네트워킹을 해서 지금 크림슨 창업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고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업을 해서 저희들이 생태계 할 때 중요한 게 동기부여, 교육, 경진대회, 공간지원, 멘토링, 투자자용기 이런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각각의 창업센터가 약간씩 다 다른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캠퍼스타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 지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구와 서울시에서 마련한 주변에 있는 하숙집이라든가 오래된 주택들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고려대학교는 전세금을 내고 서울시와 성북구는 월세와 리모델링을 돼가지고 거기서 오피스텔로 지금 오피스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8호점까지 나왔고 10호점까지 가는데 이런 부분이 다른 창업센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창업지원팀에서 가장 또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간담회에서도 이런 생태계를 조성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럼 어떻게 이것을 환원하고 같이 공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분 좀 지난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 나누고 마치고 저희 같이 오신 분들과 간담회에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분이 많으신 관계로 두 번에 나눠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앞에 단상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내빈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창업팀들 위주 뒤로 네.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담회를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양규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단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단상으로 함께해 주실 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식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지원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기술 창업으로 시작하셔서 지역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신 주식회사 메디트 장민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오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드린 저희 그 창업팀 대표로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에 입주하고 있는 파빈브릿지 팀의 송기백 대표와 AOL 팀의 백재현 대표 참석해서 같이 간담회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린 참석자 외에도 객석에 계신 서울시 캠퍼스타운 42개 창업팀 대표 및 팀원분들께서는 간담회에 질문 형식으로 같이 참석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민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송광대 너무 앞부분에 논의하는 게 축사가 길어져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내 자체가 돼가지고요. 2부 순서가 있으니까 간담회는 좀 간단하게 간담회답게 진행을 하시고 또 저희 장면으로 지금 수업도 있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다음 2부 순서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저희 그 창업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발언 참석자분들 발언 시간을 갖고 예, 그냥 간담회를 진행할까요? 예. 그럼 이번 간담회 주제는 크게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과 청년 창업 지역 연계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캠퍼스타운 사업의 캠퍼스타운의 시범 사업 대상지인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은 앞서 발표에도 소개시켜드렸듯이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그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캠퍼스타운의 궁극적인 목적인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재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캠퍼스타운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단상에 계신 분들과 객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청년 창업 생태계가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센터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캠퍼스타운 자체의 특징은 있지만 실제 입주하신 분들 아니면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캠퍼스타운을 보실 때 서울시나 구청 또는 고려대학교에 이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는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또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반대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저희들은 특색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 창업에 대한 공간을 지원하는 부분을 캠퍼스타운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을 고려대학교 안암골 캠퍼스타운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잡고 있는데 그 지역 환원이라는 부분도 같이 병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창업팀들이 이 고려대학교 성북구 안암동 5가에서 일단은 터를 잡고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팀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역 환원에 대한 방법 같은 것들도 물론 이제 사무국하고 평소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 이제 마침 서울시 또 성북구 같은 데에서 관계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그래서 뭐 단지 플로어가 아니라 저희 실무자분들도 뒤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원래는 시장님과 이제 구청장이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정책 반영이 훨씬 더 빠르고 그럴 수 있었는데 오늘은 뭐 저희들의 캠퍼스타운도 중요하지만 남북 평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다음 기회로 다시 맞는 것으로 하고 그런 내용을 중점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플로어에서도 단장님께서 그동안 이제 캠퍼스타운 보시고 한번 어떠한 느낌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했으면 진행됐으면 좋을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 이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저 어려우신 분들이 나왔는데 무엇보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게 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캠퍼스타운 사업 최초에 기획하면서 2016년도 말서부터 기획했고 실질적인 사업은 이제 2017년서부터 예산이 투여되고 지원이 됐으니까 불과 이제 1년 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안암동이 선두주자로 가고 있고 단위형 13개 대학교도 상당히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매달 모여서 이런 토론을 하고 잘된 점 못된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잊지 않는 게 우리 기왕 하는 거 재밌게 합시다 이런 생각 신나게 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다 뭐 여러 개 기관 대학교 뭐 학교 교수님도 오시고 교직원도 오시고 학생도 뭐 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도 오고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조금 뭐 각자의 뭐 이 의사 뭐 이 충돌이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캠퍼스타운 사업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 조성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하면서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무브먼트예요. 사회적인 운동 개념, 캠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또 이 도전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잘하자 또 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각 사업 관계자들이 상당히 좀 고무되고 있고 저희도 나름 그런 거 있어서 고무되면서 보람도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고 오늘 처음 뵈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갔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뭐 이 다 교과서적인 어떤 뭐 이런 것들은 뭐 이 그 뭐 얘기 한들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언제든 이 저희가 지금 이 일을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우리 뭐 법정 도시 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플랜이라고 이런 걸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철학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뭐 이 시민분들과 1박 2일 날 세서 키워드 철학을 두 가지 단어를 뽑아낸 게 소통과 배려입니다. 근데 모든 어떤 일을 할 때 요 두 가지 단어가 정말 핵심적인 키라는 걸 저희가 일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비롯해서 오늘은 처음이지만 계속 이런 자리 만들고 소통과 배려하는 그런 기회와 그런 정신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로사항들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뭐 입주팀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니면 저희 장민호 대표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저희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계신 예, 아직도 예, 많이 더 성장하실 가능성이 있는 예, 선배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장민호입니다. 예. 저는 저 공과대학에서 종합설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안암동에서 창업은 다른 곳에서 했지만 안암동에 지금 온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 시작한 지 18년 됐는데요. 와보니까 좋은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 구글 캠퍼스처럼 캠퍼스 가지고 싶으시죠? 프리런치도 있고. 예. 저희도 그게 굉장히 부러워가지고 캠퍼스가 있는 고려대 옆으로 예,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캠퍼스가 보이는데 예. 그런 장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이 그 학교 근처에 있다라는 게 굉장한 장점으로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학교에 있던 젊은 에너지, 뭐 비단 뭐 여러 그 교수님들하고 그 연구 협력하는 것뿐 아니라 어떤 분위기 자체가 주는 젊음이 주는 그런 그 에너지라는 거는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젊으시니까 내부에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예, 그런 게 그 별로 아쉽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예, 하는 동안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즐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18년 동안 회사를 하면서 업다운이 많이 있었었는데 예, 즐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사장님들은 다 외로운 게 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같이 어울리면서 이런 타운 내에서 예, 그 성공도 하시고 성장도 하시고 또 즐거움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외람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쪽으로 하시는지 그다음에 규모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예, 저희는 사업 분야는 이제 3D 스캐너로 시작했고요. 요즘 뭐 3D 프린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3D 스캐너는 아시는 분만 아시더라고요. 예. 스캐너는 입력 장치고 이제 프린터는 이제 출력 장치인데요.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치과 쪽에서 우리 뭐 임플란트 만들고 보철면 만들 때 그 치과 치아를 이제 환자의 치아죠. 치아를 구강 내에서 바로 스캐닝을 하는 게 우리 임프레션이라고 껌 같은 거 치과에서 이제 보철 치료 받으려고 하면 많이 무는데 그거 대신에 이제 바로 카메라를 입안에 집어넣어서 측정하는 그런 장비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이 회사가 강남에 있다가 안암동으로 넘어올 때 17명 있었고 매출이 한 매출도 한 17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암동에 와가지고 한 20배 이상 성장한 것 같습니다. 예, 매출 규모, 예, 매출 규모는 한 20배 정도 늘었고 인원은 한 10배 좀 넘게 10배 가까이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암동이 굉장히 좋은 터인 것 같습니다. 강남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예.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은 그 이 정부에서 지원 자금이 여러분들 열심히 찾으시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저도 사업 초기에 그 뭐 옆에 계시면 서울시의 지원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서울시에서 이런 그 R&D 과제 여러분들 그 많이 있는데 그 R&D 과제 잘 활용하시면 또 여러분들 그 굳이 밖에서 그 펀드 열심히 따로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예, R&D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예,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지금 사회자가 계신데 사회 자꾸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마지막이라고 장담 못하겠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 대표님들이 사실 굉장히 외로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그다음에 리스크도 대표가 많이 지고 있잖아요. 창업팀들의 대표로서 굉장히 힘들 텐데 제가 보기에 이 센터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리소스하고 저희들이 커넥팅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서울시, 구청의 제도적인 부분, 행정부적인 부분도 저희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훨씬 더 진짜 빠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더 실질적인 답을 드릴 수도 있고 저희들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고려대학교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창업센터, 지원센터들이 있는데 장민호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런 선발 그러한 주자라든가 아니면 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을 보다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하시면 훨씬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이 가지시는 외로움이 훨씬 좀 반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예. 우리 진행하시죠. 네, 저희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이제 저희 앞에 그래도 대표분으로 나오셨으니까 창업팀 대표분에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예. 혹시 질문 사항이나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AOL의 대표 백재현입니다. 저 작년 12월에 캠퍼스타운 3회 금상을 입상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회사를 잘 다니다가 예, 국내 기업에 잘 다니다가 이제 창업을 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이런 것들이 같은 대표님들도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아마 캠퍼스타운이라고 하는 이 대회가 없었으면 제가 가면 감히 회사를 퇴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은 더 큰일을 벌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우려사항이 있고 근데 이런 좋은 대회가 있고 좋은 그 어떤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실행을 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지원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링크 사업당에서 이제 또 도움을 주셔서 6월 달에 홍콩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홍콩 가 보니까 거기 이제 캠퍼스 그 어떤 이 스타트업이 모여 있는 굉장히 큰 대학 규모의 이제 공간이 있는데 약 8천여 개의 팀이 입주되어 있고 3만여 명 정도가 생활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방문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딱 점심 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안 쉬었어요. 밤을 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공간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지원 방향에 대해서 한 군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업을 하고 법인을 만에 세우고 개인 사업을 하시든 간에 준비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법무적인 부분, 세무, 회계 부분, 또는 인력을 뽑는 부분, 그 다음에 정부 사업, 그 다음에 각종 뭐 지원 대회들 이것들을 한 번에 정보를 알 수 있는 그 공간이 거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홍콩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하루에는 약 15,000개의 창업팀이 만들어지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3천여 개 창업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 또는 학교, 지역사회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파비브릿지 송기백 대표님이 예,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파비브릿지 대표 송기백입니다. 저희는 집단지성을 이용한 음원 콘텐츠 제작을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크게 겪는 어려움은 저는 세 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금을 모으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인재를 영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급여가 많이 줄 수 있다면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인재를 영입하고 자금이 모여도 내 제품을 홍보하고 우리 회사를 알리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캠퍼스타운에서 실질적인 자금을 갖다 저희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북구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교가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력을 통하여서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요즘에는 SNS, 유튜브 등과 같은 채널을 통하여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자체 캠퍼스타운의 자체 채널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창업팀들에게 매우 유익한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도 무일푼으로 창업을 했는데 월 평균 한 1,500만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분들께서 가끔 나라 돈은 눈먼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매우 화가 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스타트업한테 그 돈이 쓰인다면 그 돈은 눈먼 돈이 아니라 가치 있는 돈이 됩니다. 저희는 정부 사업을 통하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같이 정부 교류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많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간담회 시간도 많이 늦어져서 2부 행사가 있어서 2부 행사에 못다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이 지나서 그런데 그럼 혹시 뭐 캠퍼스타운 사업이나 창업 지원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여기 서울시에서도 나와 계시고 고려대학교도 나와 계시니까 질문 혹시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4기로 선정돼서 활동하고 있는 드리머리 대표인 심건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을 어쨌든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자체랑 뭐 성북구도 좋고 서울시도 좋고 함께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생각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좀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저희가 캠퍼스타운의 일원으로서 조금 제안할 수 있는 창구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창구 마련하겠습니다. 이미 창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장 그 센터를 통해서 센터랑 저희랑은 뭐 매주 정기적으로 미팅이 있고 수시로 만나고 뭐 이러거든요. 센터 뭐 다 문 열려 있거든요. 저희 사업단 사무실도 사실 시청에 있는 사무실도 거의 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선 센터 그다음에 자치구 뿐만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 다 이 열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도움될 수 있는 길들을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약간 보완 설명하면 진짜 단장님이 따로 사업단이 있으시거든요. 서울시에. 거기에서 그래서 지금 캠퍼스타운 그 관계자들께서 일을 하시고 있고 구청도 마찬가지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과 약간 연계돼가지고 거점센터라는 곳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거점센터가 세워지면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 상당 부분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점센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그 시구 소통회를 해서 저희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이 안암동 캠퍼스타운도 하는데 거기서도 지난주에도 나온 얘기가 서울시에 있는 캠퍼스타운에 대한 부분을 다 모아서 거기에 있는 그 시제품이라든가 상품들을 홍보하는 책자라든가 그러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더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만 더 받을까요? 한 분 손 드셨던 것 같은데 혹시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예,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1부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주최돼서 한 5분 정도만 잠깐 장내 정리 시간을 갖고 2부 행사를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